논란은 뜨거웠는데 드라마를 향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주연 배우 갑질 논란, 작가 PD 교체, 편성 연기, 제목 변경 등 방송 전부터 잡음을 일으킨 IHQ 드라마 스폰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시청률은 1%대 초반을 웃돌며 고전 중이고 원색적인 설정과 설득력 없는 개연성으로 시청자들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처음 방송된 스폰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스폰서를 직접 찾아 나서는 내 남녀의 치정 로맨스물. 배우 한채영의 2년 반 만에 안방극장 복귀작이자 IHQ 개국 드라마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그러나 스폰서는 각종 논란으로 방송 전부터 몸살을 앓았다. 작가와 감독이 교체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주연 배우인 이지훈이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촬영장을 방문한 이지훈의 지인이 현장 FD와 마찰을 빚었고 이지훈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신의 촬영 분량을 문제 삼아 작가와 스태프를 교체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이에 이지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아다니는데 내 이름을 걸고 그러한 일은 결코 없었다. 난 갑질을 할 배포가 없는 사람. 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불문하고 제 친구와 현장 FD 분과의 마찰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작가님께도 내가 먼저 연락을 드렸다. 오해에 대한 것을 다 풀고 진심을 담은 응원과 화해의 대화를 나눴다. 라고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논란이 마무리되는 상황 속 스폰서는 돌연 3개월이나 편성을 연기했다. 그러면서 이지훈의 비중 역시 서브 주연으로 밀려났다. 이는 작가가 바뀌고 제목과 내용이 대거 수정되면서 생긴 결과였다. 여기에 이지훈 혼자 제작 발표에도 불참, 드라마 측은 일정이 맞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이지훈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불안한 상황 속 스폰서가 이를 극복해낼 방법은 참신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논란을 씻어내는 것뿐. 그러나 베일을 벗은 스폰서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유치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어색한 연기, 올드한 연출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기에 한채영, 구자성 등의 배우들 역시 무리한 설정 탓인지 어색한 연기로 혹평받는 상황. 시청률도 동시 방송되는 MBN에서 1.2%로 시작, 5회까지도 1%대 초반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개월가량을 연기했음에도 작품성은 견고하지 않았고 방향성은 흔들렸다. 스폰서의 참패는 예상된 결과였다. 중반부에 접어드는 스폰서가 올드한 막장 드라마라는 평가를 떨쳐낼 비장의 카드를 선보일 수 있을까?